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연입니다. 제트에다가 라면 넣는 거. 네. 그거 한번 저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양심적으로 진라면은 매운맛을 좀 내고. 아, 좋아요. 진라면. 에스킬라빈스에서 직접 민트 초코를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할 건 없고 정말 감사한 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네.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지금 콘텐츠가 밀려있잖아요. 지금 회식도 하셔야 되고. 네. 다음 순서에 회식을 하고 있을 테니. 네. 소통 잠깐 하고 계시면. 네. 여러분, 저랑 네. 소통해요. 눈나 눈나 나 눈나 명륜 진사 갈비 아시나요? 2,000원 감사합니다. 오빠 같이 출연해요. A few moments later. 자, 이거 리액션 리액션 실패. 오! 와! 오! 김희상군! 아까 전에 저 도전하고 싶은 욕망이 크다 했는데 그만 취소하고 싶어요. 가야 돼. 아니야. 저 열심히 끓였는데 두 분 방송하는 동안 저 더운 거 해서 초코를 막혀서. 그니까요, 오빠. 괜히 말 끊은 거 같아. 민트 초코 좋아한다고. 나 말을 안 꺼냈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극한 직업 매니저라고. 형님이 그 매니저였으니까. 네. 연예인 수호하는. 일단 먼저 한번 맛보시고 남은 거를 조연님께서 드실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럼 저 입에도 안 되겠습니다. 오빠. 아니, 한 입이라도 뭐 드셔보시고. 매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처박하지 오셨는데. 어? 잠시만. 응? 설마 맛있어? 근데 괘씸 먹는 사람들 연기를 할 때가 있어. 연기 좋네요? 괜찮아요? 네. 오! 조연님 괜찮대요? 드셔보세요. 이게 냄새가. 아, 내가 생각했던 거는 그때 방송에서는 빨간 라면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먹어볼게요. 네. 오빠 맛있다며? 너무 맛있어요. 눈물 날 것 같아. 아,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셰프로서 진짜 셰프요? 예. 셰프요? 예. 최대한 맵게 끓였거든요. 그 매운 맛은 좀 나는지 다시 먹어봐야 되는데 잠시. 진짜 어이가 없는 맛. 아, 다 안 드셔도 괜찮아요. 네. 네. 바로 주시는데. 진짜 보세요. 아, 제가요? 네. 셰프님. 네. 왔다. 왔다.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연기하는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야. 다이어트 필요하신 분들. 이거 먹기 전에 그래 조금 살짝 배가 고프셨죠? 저 진짜 고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든 먹어보고 싶다, 트라이 해보겠다 먹어보니까 그냥 음식 생각이 안 나요. 한 입 더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오케이. 아니요. 오빠 이거 맛있다. 저도 사람이에요. 신곡 홍보를 하셨어요? 신곡 홍보 했죠. 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스트리밍 부탁드려요 했는데 암살. 근데 궁금한 게 여기서 허락했는데 이걸 틀면 암살인가? 아, 데프콘님은 자기 노래에서 방송 자기가 틀었는데 재질 먹었대요. 아, 진짜요? 아, 저 생각한 게 있어요. 본인 홍보는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무료 음악과 함께 낭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아, 괜찮네요. 철없었던 퍼피러브부터 한번 네. 이어보도록 할게요. 철없었던 퍼필러브, 눈부셨던 포릴러, 작고 맘이 쿵 쿵쿵 내 심쿵에 멈추지 말아줘. 어? 매니저님도 하기 있는데요? 어, 그것도 괜찮다. 너를 향한 내 마음과 모든 게
아무 의미 없었어. 날로 가지마. 아낌없이 다 줬으니까. 바보같이 널 믿고 렛미고 아. 풋사과 더 하세요. 풋사과 조금 더 경쾌한 느낌으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어렵다.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보죠. 네. 초록색 초록색 붙다가 몇 개를 먹었대? 여섯 개를 먹었대. 내 생각을 수가 없었대. 이것을 하시면 제가 이제 지인 스트리머 분들 간단한 통화 하실 건데 이번에 맛있는 차 거기 모델이 되셨잖아요. 대구 스트리머가 제가 아는 분이 셋 있어요. 네. 이 세 분한테 조윤님 그 참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네. 김블루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고객께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오늘 합방 중이라고 있어가지고. 저 코아라는 또 유튜버가 있어요. 네. 안녕. 코아야 뭐하니? 지금 베리고 조연님하고 합방 중이야. 어? 혹시 참 소주에 대해서 알고 있니? 그거 완전 사랑하죠. 잠깐만. 나 근데 그건 좀 소신 들은 것 같은데? 그 소주 모델 되신 분이 베리고 조연님 아니세요? 역시 대구 사람이라 아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출신 분들에게 과연 인지도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전화했었어. 아유 이제 넘치죠. 친구들도 요즘 그냥 참소주밖에 안 마시는데. 그럼 대구 사람들은 참소주밖에 안 먹는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저 쌀 한 장만 혹시 받아주시면. 그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 아예 예, 부탁드립니다. 에이. 안녕히 가세요. 마지막으로 김블루님 왜 전화했어? 아 내가 지금 베리고 조연님과 합방 중인데. 응?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야 대박. 거기 계세요. 대구 출신으로서 대구 소주 참 모델에 대해서 알고 있니? 생각해보면 조연님 아니야? 저 사인 좀요. 대구 소주의 자랑 조연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 네. 은별아. 네. 너 혹시 대구 소주 참 소주에 대해서 알고 있니? 아, 참소주 하면은요 대구 경북 대표 주류회사 금복주에서요 2020년 맛있는 참의 새 광고 모델로 인기 아이돌 그룹 베리굿의 멤버 조현을 선정하였어요. 맛있는 참의 광고 모델로 선정된 조현은 청순발랄한 비주얼과 건강미 넘치는 다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 그렇게 이 노래가 그 유행이라며 또 어디서도 그렇게 많이 들리더라. 베리굿 음악이. 베리굿 노래들이요? 너 정리 안 됐니 잘? 요즘 그 유행어가 있잖아요. 무슨 유행어? 어떤 거야? 카피 룩룩. 카피 룩룩. 대구에선 건배사 다 카피 룩룩. 그만해. 그만해 이제. 그만해. 야 이렇게 우연히 전화를 걸었는데 네. 참소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스트리머들과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우연히 그 세 명만 전화를 돌려왔던 것 뿐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이유로 안 돼요. 아 그림은 맞아 그림. 그러면은 저는 일단 조인님 그리고 있을 테니까 편하게 네. 소통을 일단 먼저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귀엽다. 저게 제 캐릭터 바나나예요. 되게 닮았어요. 맞아요. 제가 바나나를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모랑 이걸 맞습니다. 한 외모. 거예요? 네. 코가 길어서? 누나 사랑해요. 10만 원 감사합니다. 너 너무 끄떡하네.
이거 10만원 보낼만 하다. 뒤에 계신 남성분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냐 매니아? 조현입니다. 내가 말했잖아. 오늘 인방 체험 어떠신가요? 오늘 인방 되게 신선했어요. 그리고 되게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젠틀하시고 다들 프레쉬해요. 어? 와나나님이 혼자 살아서 쉰내가 좀 나셨죠? 왜 부정을 안 해요? 아니 그게 아니 제가 나중에 따로 더 열심히 못 그리겠어 진짜 앞에서 그리려니까 우와 진짜 잘 그리신다 완전 그림체 예뻐요 사랑해요. 여기다 사인 하나 할까? 감사하죠 할 수 있어요 좋다 그림에다가 사인 받았어 나중에 웹툰 시작하시게 되면 네. 저 캐릭터 하나 사용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저는 용서롭죠. 나도 괜찮나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떨린다! 조연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고생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저는 고생 안 했어요. 그 사실 고생한 분이 뒤에 실장님이 좀 고생하신 것 같아요. 소감은 어떠셨냐고? 내일부터 못 올 것 같아. 아, 네, 오늘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뭔가 여기 뜨는 걸 뭐라고 하지? 도네이션? 네, 도네이션? 거기에 되게 힐링 되는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도 힐링을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베리굿 조연, 그리고 베리굿 또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그거. 아, 이거 되게 쉬운데요. 명륜진사. 갈비. 아, 이거 끝내면 되는 거예요? 자. 네, 딴 것도 많은데 꼭 명륜진사 갈비만. 시작. 명륜진사 갈비. 안녕.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 나가. 스키네, 스키, 스키네.